이걸 왜 먹네? 고기잖아. 냉장 갖다 놓으면 강아지 살이라고. 엥? 이게 왜 강아지 먹이냐고. 안녕하세요. 놀쌤 나라입니다. 놀쌤들 안녕.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문화로 가시죠. 솔직히 북한에서는 애완동물은 많이 키우지 않고 그냥 똥개는 많이 키워요. 집 지키는 똥개요. 우리 시골에 가면 이렇게 다 풀어놓은 개들 있잖아요. 그런 개들은 많이 키워요. 풍산개가 많고요. 그리고 쌔바트 그렇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북한의 국견이. 하얀 개. 한국에도 와 있잖아요. 새끼 나왔잖아요. 되게 유명해요. 풍산개에 대한 막 아동 만화도 있고 막 되게 유명해요. 번개, 우레. 우리 집 강아지가 번개였어가지고. 저희는 강아지를 말티즈, 그 다음에 리트리버 같은 거 키웠는데? 되게 큰 거 키웠어요. 엄청 큰 애였어요. 근데 엄마를 물어놔가지고 얘가 그래서 보내버렸어. 근데 말티즈는 되게 귀여웠어요. 한 오만하고. 제가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키웠는데 회사를 이렇게 안고 다니고 같이 자고 엄마가 저녁에 샤워시켜주면 애기를 그러면 포대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안고 다니고 막 인형놀이하고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전 너무 예뻤어요. 그런 집들 있잖아요. 이미 키우고 있는 집들에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가서 돈을 조금 주고 이렇게 데려온다거나 지인이면 그냥 공짜로 데려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입양을 비숑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키울 수 있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걸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엄두도 안 내죠.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한국은 강아지가 집에서 솔직히 짖으면 큰일 나잖아요. 입을 막아놔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 보면 그럼 집에서 안 짖어요? 이걸 먼저 물어봐요. 안 짖는다는 거예요. 와, 진짜 안 짖더라고요. 제 친한 언니가 뭐 얼마 전에 비숑을 데리고 왔었는데 너무 애가 잘 노는 거예요. 짖지도 않고. 애들이 이렇게 적응을 잘하는구나 어딜 가든. 북한 강아지는 계속 짖어요. 먹이 싫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도둑질을 하려면 북한은 집집마다 집을 지키려고 개를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도둑놈들이 강아지를 제일 먼저 죽여요. 왜냐면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짖어버리면 그냥 끝나니까 강아지한테 먼저 약을 뿌리고 그냥 도둑질을 해요. 그래서 도둑놈이 다녀간 집은 강아지가 무조건 죽어있어요. 강아지는 뭐 하나 던져주면 그 밥 먹잖아요. 그래서 바로 죽어요. 애기들은 근데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큰 애들은 무서워 안 하는 것 같아요. 큰 애들은 제가 무섭던데요? 너무 짖고 막 이러니까 애기들은 무서워하는데 큰 강아지들은 딱히 모르겠었어요. 한국은 큰 강아지들은 지쳐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마다 그냥 이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리트리버 이런 애들이 특히. 근데 일반 조그만 애들이 그냥 난리치대. 그냥 긁고 난리치던데요? 못 놀아 죽겠더라고요. 체력 딸려가지고. 오 맞아요. 근데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도 강아지 두 번이나 잃어버렸어요. 저는 문을 잠궜다고 생각했는데 아빠 다녀올게 이렇게 몰래 나간 적도 있어요. 문 소리 따까닥 안 나게 이제 뭘 끼워놓고 나가는데 한 요만한 강아지가 이제 뛰쳐나간 거. 저 뒤따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번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유기견 되는 아이들이 진짜 많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자라면 지들이 알아서 나가는 애들도 많고 유기견 데려다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차피 크면 잡아먹으려고 살찌면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키워요, 유기견도. 길거리 다니면 게장집, 단고기집 진짜 많아요. 개고기 파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아니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친구가 저희 집에 왔다고 했잖아요. 강아지 데리고 강아지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걔 이름이 두부예요. 두부 우리 집에 하루만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두부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이제 여기 있으면 잡아먹는다고 언니가. 차이점이 많죠. 일단 북한 강아지는 결국엔 다 가는 곳이 밥상이잖아요. 근데 한국 강아지는 그렇진 않잖아요. 죽었다고 막 장례도 치러주시는 분들도 있고 강아지가 유모차 타고 다니고 강아지 카페, 강아지 호텔 정말 뭐가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사는. 야 그럼 거기는 애견이 뭐 하는 거야? 아니면 사람이 뭘 하는 거야? 당연히 애견이 가야지 막. 야 그럼 거긴 조그맣게 지어졌어? 막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뭐 강아지 잘 때 막 베개도 베고 잘 수 있다고 하고 뭐. 저 언니 아는 언니는 또 강아지 세 마리 키우거든요. 걔네는 호텔 맨날 가 있어요. 언니가 이제 일하러 가야 되니까 호텔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북한은 보통 사람이 다쳐도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개인 의사한테 많이 가요. 개인 이제 마을에 있는 의사한테. 그래서 강아지도 수의사한테 데려가거나 그런 의사한테 데려가거나. 북한은 어릴 때 혓바늘을 뽑아줘야 밥을 잘 먹는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의사들한테 가서 뽑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 쇼핑샵도 잘 없는데 뭘 강아지 쇼핑샵이에요 지금.
걔 집이 왜 필요해요? 집은 그냥 집에서 나무로 다들 재간 좋은 아빠들이 상자를 썰어가지고 나무 집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강아지 밥그릇이요? 사람 밥그릇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비슷해요. 사이즈 어차피. 입 냄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저 북한 살 때 카비를 한 번밖에 양치 안 했거든요. 사람들 양치질 잘 안 하는데 뭐 강아지 양치를 굳이? 씻길 때 그냥 사람이 쓰는 비누라든 샴푸 이런 걸로 씻겨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씻어줬던 것 같아요. 산책은 딱히 안 시켜줬던 것 같아요. 집에서 같이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네, 강아지는 사료가 아니라 밥을 줘야죠. 음식물 끓여가지고 강아지를 줍니다. 뼈 같은 것도 막 사람 먹던 뼈 막 이런 것도 고기 좀 붙으시는 강아지 주고. 와 진짜 근데 잘 나오네요. 지금 제 밥그릇보다 더 좋은데요? 진짜 잘 되어 있다. 아니 조금 마치 고속도로 가면 휴게소에 1인 식탁 같은 그런 느낌이요. 아니 그리고 저는 웃겼던 게 강아지 간식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북한에서 강아지 간식을 본 적이 없잖아요. 다 일회용식 포장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마트를 갔어요. 통조림도 있고 강아지 막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고기도 있고 막 이런. 아 이건 뭐 개고기인가 보다 이러고 카트에 엄청 담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계산대로 왔는데 이거 왜 샀냐 이러는 거야. 먹으려고 이걸 왜 먹네? 어, 고기잖아. 굉장히 갔다니 강아지 사료라고. 엥? 이게 왜 강아지 먹이냐고. 전 충격 먹었어요. 강아지 먹이가 왜 이렇게 잘 돼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만큼 아 속으로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강아지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 다음 생엔 대한민국의 강아지로 태어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솔직히 반려동물이라기보다는 애완? 북한은 예뻐하긴 예뻐하는데 나중에 갈 곳은 다들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다음 생에는 북한의 강아지들도 대한민국의 강아지들처럼 행복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